다른 곡선 x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하는 저보다 세타는 2분의 파이에 대응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y 대표를 보여드려요. 그럼 일단 이게 매개 변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식을 이용해서 dy dx 식을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는 이 대응하는 점, 그러니까 접점도 구하셔야 돼요. 접점. 이 접점을 구하는 방법은 2분의 파이를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 x,y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일단 접점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넣어봅시다. 그럼 뭐야? x는 세타 2분의 파이 집어넣어야 되지. 2분의 파이 들어가면 몇인데? 오케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2분의 파이 컴, 마이너스 1 컴 말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여기 2분의 세타 집어넣어봅시다. y는 여기 2분의 세타 들어가면 몇인데? 0. 그치, 1은 아, 그거 플러스 해서 1이에요. 뭐가 플러스 1에서 1이야? 2분의 세타는 아니,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몇이냐고. 그거 마이너스 1이요. 그게 웃긴다고. 파이, 아니 파이네? 0이에요, 0. 세월 여기 있어요, 0이에요. 아니야, 강사 내가 미안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dy dx 구해보자. 얘는 바로 안 보이지? 자, 이거는 dx 뭘 할 수 있는 거야? d 세타. 세타. 뭐야? 아니, 이거만 조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세타에 대해서 리뷰해보세요. 잘래? 깜짝 놀랐다. 1. 뭐야?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래. 그 다음 얘는 dy d세타를 할 수 있는 건 거죠? 네. 뭐냐고? 사인. 옳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dy dx를 하려면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나는. 네, 그치. 그러면은 사인 세타고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네. 근데 나는 언제 구하고 싶은 거야?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일 때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집어넣으니까 몇이 되는데? 1. 그치, 이거는 0이니까 1분의 1을 안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몇인 거야? 이렇게 되네? 그럼 뭐야, 와, 얘는. 뭐야?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 플러스 1. 쓸 수 있겠죠? 네. 그럼 뭐야, y 제곱이 네. 오케이. 가봅시다.